스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하이브와 실리콘투, 휴젤, 원익큐엔씨, 마이크로컨택솔 이렇게 5가지를 더 주셨고요. 기동현 대표의 픽은 스튜디오 드래곤, 스맥, 한세실업,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현대 무벡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추가 매수하나요? 끌고 가나요? 아니면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하시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10가지 종목 2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이브를. 하이브요?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여러 그 전에도 그렇고 한 몇 개월 동안은 이 호재보다도 우려스러운 몇 가지 좀 일이 좀 있으면서 그렇죠. 이 하이브도 주가가 거의 지금 5개월째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 하이브의 이 하락은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뭐 BTS 뭐 공백기가 뭐 아직까지도 이 하이브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하이브 쪽에서 신인 세 팀이 데뷔를 하는 모습 본다고 했으면 이 하이브에 대한 이 오프라인 공연 수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BTS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걸 커버하면서 이 총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하이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K-POP 아티스트 어느 정도 브랜드 이름 역마 있다고 한다면은 해외 쪽 공연은 거의 매진이잖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티스트 수 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1위 뭐 팬덤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위버스에 대한 내년에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실적이 땡. 계속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조정받았는데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 주셨어요.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입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최근에 외국인이 한 2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려준 네. 상태고 9월에 종방한 드라마가 있어요. TVN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인데 국내에서는 시청률 약 2, 3% 정도로 조용히 좀 종영을 했지만 네. 지금 해외 141개국에서 시청 점유율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은 글로벌 OTT,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넷플릭스가 아니고요. 이제 지역 OTT입니다. 북미나 유럽 쪽에는 라쿠텐 비키, 뭐 동남아시아 쪽에 뷰, 뭐 유넥스트, 프라이데이 비디오 등의 뭐 일본, 대만, 동남아, 북미, 유럽 쪽에 로컬 OTT에 단독으로 공급된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뭐 티빙, 쿠팡, 웨이브 뭐 이런 OTT들에다가 공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고 글로벌 OTT가 아닌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했다. 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거고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뭐 글로벌 OTT들로 계속하게 되면 이 IP에 대한 그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 네. 공급사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 IP에 대한 어떤 그 수익성이 많이 약화가 되고 뭐 대부분의 수익원들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영화라든지 컨텐츠가 좀 흥행을 하더라도 수익성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로컬 OTT에 공급을 하게 되면 제작사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선제적으로 움직여준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뭐 굿즈라든지 뭐 2차 창작물 뭐 하나의 IP만 갖고 있더라도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땡. 이런 부분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알려주셨는데 그 사이에 설명해 주시는 중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호이 님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가 66,400원 정도
비중은 20% 정도 가지고 네. 계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주셨어요.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6만 6천 원까지는 가지고 계신 매물대까지는 올라오실 거는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수급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네. 이제 조금 정배율로 만들어지는 초입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물량을 늘리신다기보다 가지고 계셨던 가격대까지는 좀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큰 수익은 볼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이님 66,4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 좀 정리를 하는 전략을 네. 알려주셨어요.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소홍 차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실리콘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선 실리콘투도 3분기 영업 굉장히 좋았죠. 151억을 지금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200% 이상 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이 숫자도 숫자지만은 이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우선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매출이 굉장히 뭐 162%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특히 이제 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의존도를 많이 낮추는 게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계속 숙제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매출이 거의 좀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미국 쪽과 또 이제 실리콘투가 법인을 세우는 이 유럽 쪽에서의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실리콘투에 대한 이 해외 매출처에 대한 다양함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많이 없다라는 점이 저는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실리콘투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미국 법인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달 같은 경우에 블랙프라이데이나 쇼핑 시즌에 있어서 가장 어떤 휴대폰 다음으로 많이 그 팔리는 부분이 의류와 그리고 이쪽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이 실리콘투의 미국 쪽에서의 기대감은 큰 상황이지만 주가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투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다, 매력적인 포인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스맥이죠. 네. 스맥에 대한 질문도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데트님이 스맥을 4,48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가져갈지, 목표가까지 좀 알려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네. 주가가 최근에 좀 강하게 거래량은 많이 실리지는 않았지만 네. 장대 좀 양봉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과거에 대세적인 시세 분출이 있었던 23년 8월 이후에 좀 급하게 상승을 해줬다가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좀 눌림목을 거치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마 5,200원대에서 매물대가 좀 강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는 좀 저항이 발생을 할 것 같기 때문에 5,200원대 라인에서는 좀 천천히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스맥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외 판매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39% 정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지금 3분기 만에 이미 달성을 해서 4분기까지 보면 초과 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터키 수출이 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작기계가 이쪽에서 상당히 잘 팔리는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고 신규 사업을 또 전개를 하고 있어요. 폐배터리, 로봇대체, 자동화 공정 기술, 그리고 AI 컴퓨팅 산업 쪽으로 또 로봇 기술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배터리 해체 자동화 공정 기술을 보면 이제 폐배터리를 해체할 때 방전이 완전히 되지 않은 미방전 상태에서는 뭐 화재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근로자 안전을 생각해서 로봇 기술 쪽으로 좀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맥은 지난 4년 동안 계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좀 큰 폭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맥에 대한 전략까지 오데트님이 알려주신 질문도 해결을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휴재를 좀 말씀드리는데 네. 휴재 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았었고 또 내용도 괜찮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쪽에서의 이 공급에 대한 방식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 쪽에서의 실적은 약간 좀 제한적으로 간 그런 상황이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아시아 쪽, 중국 외 아시아 지역 쪽에서의 해외 톡신 매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 중남미를 중심으로 좀 휴재도 많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중남미 쪽에서의 성적이 좀 재개가 되고 또 이제 비중국 아시아 쪽에서의 실적도 기본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유럽이나 다른 이제 선진 시장 쪽에서의 그 어떤 성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만 잘 풀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휴젤의 내년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뭐 내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연간으로 보면 상승세를 지금 계속 두 자릿수 이 증가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수와 해외 쪽에서의 이 투트랙에서의 실적은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저는 휴젤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쟁사와의 이 ICT 소송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예측을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휴젤의 기업 가치만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휴젤까지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종목 바로 가겁니다. 네,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네, 의류 기업들 보면 이제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의류 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네. 경기 때문에 소비세도 많이 둔화됐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의류 재고 감소세 지속적으로 좀 감소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고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소폭 좀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분위기들을 보면 이제 OEM 업황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세실업의 매출 보니까 타겟 그리고 갭 올드네이비 같은 저가 의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정 자동화도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공임 효율도 좀 나아졌고 불필요한 좀 인력 조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의류 대량 수주에 대한 기대치는 시장 상황에서는 좀 낮은 상황이지만 이미 올해 기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의류 업체들은 미국의 소비 강도에 따라서 그 주가의 어떤 수익 폭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적어도 올해보다 매출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 재고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 거의 대부분 적정 레벨을 찾기 직전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재고 확충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뒀을 때 이익 레벨은 조금 높여주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너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실적은 당연히 좀 기저는 기본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계 OEM사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견조하게 이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땡! 네. 여기까지 한세실업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뭐죠? 이 원익QNC. 원익QNC. 원익QNC 같은 경우에도 이 코츠 웨어 쪽에서는 뭐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네. 이 고객사들의 어떤 주문 쪽이 좀 많이 감소를 좀 했던 건 사실이라서 네.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이 됐던 감은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3분기가 이 코츠 부분 쪽도 그렇고 이 모멘티브로 봤을 때도 계절적으로 비수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3분기 실적이 낮은 부분은 이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를 대비하면은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전방 고객사들의 이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생산 부분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좀 메모리 공급은 감산으로 약간 축소가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개선조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감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강도는 좀 약해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의 가동률 회복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떤 예측을 한다는 것보다도 최소한 올해가 바닥이라는 부분은 인식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익QNC의 코츠웨어에 대한 수요는 내년 상반기 때 가면은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코츠웨어 쪽에서의 이 글로벌 뭐 1위 기업이니까 뭐 원익QNC 지금 이제 주가에서 네. 네. 네, 여기까지 소개 들어봤습니다. 원익QNC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네, AI 반도체 IP 업체
입니다. AI가 이제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그 고성능 컴퓨팅뿐만 아니고 이제 기기 말단에 있는 그 엣지단이라고 합니다. 네네. 뭐 가전기기, 뭐 자율주행부터 뭐 가전기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최종 기기단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엣지 환경의 AI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뭐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한번 통하게 되면 일단 네트워킹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그 서버 등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 전체 말단 기기단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네트워킹이 없이도 엣지 환경에서 AI가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AI 반도체, 엣지 환경에서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술력 삼아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이런 기술들이 자리를 잡게 되려면 이제 전력은 적게 사용을 해야 되고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용되는 디바이스가 많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또 시장 성장성이 떨어집니다. 하고 속도도 또 빨라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기술력으로 조금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최대 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이 가능한 3세대 NPU IP를 개발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 회사 수주도 나왔고요. 한국 소재 반도체 기업과 91억 원 규모의 반도체 IP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매출액 대비 91.9% 정도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도 많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수급이 잡히고 있는 점들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 마이크로 컨택솔이잖아요. 네. 장투미준님이 마이크로 컨택솔을 단기 투자, 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매수를 했는데 괜찮을까요? 앞으로의 전망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면은 좀 매수 가격이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따라서 내용이 좀 틀려질 텐데. 네. 우선 지금 마이크로 컨택솔 지금 단기 매수 관점이 아니라 좀 중장기로 봐도 괜찮은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컨택솔입니다. 네. 우선 어제의 주가도 많이 뛰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이 3일 전에 마이크로 컨택솔이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주로서의 그 면모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급등하는 그런 구간이지만은 이 거래량이 좀 잠잠해지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그 정도 가격은 안정적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마이크로 컨택솔 같은 경우에는 이 IC 소켓이죠. 지금 IC 소켓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범용 소켓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이 국내외 글로벌 그 반도체 기업들을 이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마이크로 컨택솔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평가는 좋습니다. 이 평가라는 부분이 이번에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이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 컨택솔의 이 버닝 테스트에 한 이 버닝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가 고성능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수주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택솔 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장투미즈님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현대무벡스입니다. 현대무벡스. 네, 상반기에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좀 우려도 많았는데 하반기에 좀 급하게 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창사 이후에 최대 연간 수주 실적을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액을 보면 10월까지 약 2,700억 원 정도거든요. 지난해 연간 수주액인 2,200억 원을 이미 10월 달에 넘어선 수치입니다. 2차전지 신사업 쪽에서 사업한 지 한 5개월 만에 상당히 좋은 수주 성과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고무적이고 해외 산업 현장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무벡스가 본격적으로 좀 글로벌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고 해외 현장 수주액을 봤을 때 21년도만 하더라도 26%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6월 말, 23년도 6월 말 기준으로 52% 넘어서면서 두 배 이상 해외 사업 쪽으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2차 전지 물류 쪽으로 이제 신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부터 수주액이 급하게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스마트 물류 솔루션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물류 솔루션 쪽으로 글로벌 평가를 상당히 잘 받고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제 두 건의 대형 수주가 있었습니다. 732억 원 정도고요.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점들 그리고 외국인이 사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점들도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도 바닥을 좀 쌍바닥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무벡스까지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다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성욱 차장님. 실리콘투. 실리콘투. 말씀드린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투를 주셨고요. 기동현 대표님은요? 현대무벡스 매수가 3,300원부터 오늘 종가 밴드 설정해 드리고요. 목표 4,400원, 손절은 3,000원 짧게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투와 현대무벡스를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